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부산은 아침 최저 기온 7.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습니다. 낮에도 16도까지 올라서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수능일인 내일도 입시 한판은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부산은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대기 상층의 찬 공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져서요.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내륙에 안개가 끼어 있지만 오늘 영남과 강원 영동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부산과 울산은 오늘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7도, 양산 6도, 내륙 지역들은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추위가 조금 덜합니다. 낮에도 기온은 평년 수준까지 올라서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이 16도, 거제와 남해는 1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와서요. 주말 아침에 부산의 기온은 2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